자, 안녕하세요. 김민우입니다. 스타존이죠. 자, 오늘은 태권도 2강 두 번째 강의를 여기 태양 국가정원인데 여기서 합니다. 오늘 장소를 좀 옮겼습니다. 오늘 이틀째인데 오늘은 기본 발차기 중에서 어제는 앞바 돌리기 하고 앞차기 있죠. 오늘은 앞돌려차기 하고 옆차기, 앞돌려차기 하고 옆차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앞돌려차기는 내나 자세를 잡으면 이 상태가 되죠. 원래 뻗어가지고 허리를 틀어줘야 돼요. 앞돌려차기는 허리를 틀어서 그대로 차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자세가 낫죠. 근데 반대로 하면은 내나 같은 거라 굽혀서 허리를 튼다고 했죠. 보세요, 허리가 지금 정방향인데 허리를 틀잖아. 이렇게 반대로 허리를 틀어서 확 트인 게 보기 좋네. 자, 앞바 돌리기, 앞차기, 앞돌려차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앞바 돌리기, 앞차기, 앞돌려차기까지 했죠. 자, 오늘은 옆차기까지 합니다. 옆차기. 옆차기는 글자 그대로 옆을 차는데 주로 공격이 이제 허리에서 얼굴까지거든요. 그런데 보통 상단은 잘 못 차니까 보통 허리에서 여기 중간 이어서 공격 부위가 이렇게. 발차는 목적이 뭐예요?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해서 차는 거죠. 그냥 차는 게 아니고 멋으로 차는 게 아니고 공격하기 위해서. 자, 옆차기는 글자 그대로 들어서 완전 옆으로 해야 됩니다. 들어서 그래서 맨 쫙 뻗고 굽혀서 뻗고 빠르게. 자, 반대로 뒷다리가 완전히 틀어져야 돼요. 뒷다리가 굽혀서도 안 되고 틀어져서 뻗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 3분이네. 자, 총 복습을 다시 하자면 옆차기는 들어서 굽힌다. 그 다음에 뻗는다. 다시 굽힌다. 빠르게. 자, 이 자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앞돌려차기겠죠. 앞돌려차기는 들어서 틀어서 얻는다. 반대로 들어서 굽혀서 얻는다. 빠르게. 자, 이 자세가 있고, 태권도의 기본 자세는 밤에 갈수록 좀 많아. 이제 몇 가지, 지금 총 다섯 가지 동작을 배웠는데, 그러니까 앞바 돌리기, 앞차기, 앞돌려차기, 옆차기, 그 다음에 또 있거든요. 계속 한 열 가지 동작이 있어요. 그 동작만 익히면 이제 태권도 태극 일장이나 뭐 이렇게 기본 동작 같은 거 연습할 때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보통
잘하는 사람들 보면 상단을, 그러니까 어깨 위에 상단을 공격, 머리 어깨 위에 머리를 위주로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하급자들은 주로 허리 부분을 많이 차더라고. 근데 내가 본 무술 중에서는 쿵우 발차기도 막 형편없고요. 그게 발차기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발차기 순 우리 몸에도 안 맞고, 네. 순 그 뭐 동작을 뭐 이렇게 크게 잡고 하니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쿵우는 힘들기만 힘들고 우리 몸에 딱 맞는 건 태권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태권도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무술도 있는데 다른 무술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그럼 배운걸 활용해서 6분이네 여기까지만 배워도 기본 동작을 배웠으니까 태극 품새를 나갈 수 있거든요. 자, 태극 일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어제 배웠죠? 태극 일장. 자, 아랫 맞고 얼굴 맞고 지른다 배웠죠? 자, 바로 응용해 봅니다. 여기서 일장에서 중요한 거는 안 맞기가 중요하지. 안 맞기. 자, 자세는 내가 그랬죠. 사선으로 해서 뒤로서 안 맞기. 자, 몸통 안 맞기는 몸이잖아요. 몸을 막는단 말이에요. 상대편이 공격해 들어오면 이렇게 막아준다. 상대편이 만약에 주먹으로 공격해 들어온다. 나한테 공격해 들어온다. 그럼 이래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막아줘야죠. 왼팔이면 왼팔 막아주고. 이건 어떻게 보면 형식이라 할 수 있는데, 막아줘. 안으로. 그냥 막아주면 돼요. 막아주면 돼요. 막아주면. 바깥 맞기는 밖에서 박는 거고, 안 맞기는 안에서 바꿔도 묻는 거고, 이렇게. 이걸 안 맞기를 하고, 이걸 안 맞기를 하고, 밖에서 안으로 안 맞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뭐, 다 그게, 그거죠. 별거 아닙니다, 이거. 자, 얼굴 맞기, 몸통 안 맞기, 몸통이니까 몸통 안 맞기, 몸통 바깥에 있으니까 몸통 바깥 맞기, 이런 거죠. 밖에서 위에서 뭐 허리를 틀어주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막아주면 돼요. 하다 보면 늡니다. 하다 보면 어렵게. 그리고 태권도는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게, 혼자 이렇게 저는 이제 운동을 오래 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운동을 잘하지 남들보다 잘하는 편 아니에요. 선생이니까. 근데 왜 해외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까? 잘 하는데 일반인들이 오늘 처음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으면 반드시 체육관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운동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근데 나이 한 50 넘어가지고 운동한다는 건 좀 무리지. 태권도는 좀 힘들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 싶대. 나이는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초등학교고, 뭐 고등학교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상관없다고 생각. 그래 하면 되는 거고, 반드시 초보 입문자, 태권도 초보 입문자는 태권도 도장에 체육관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한 달에 입관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비도 내거든요. 그럼 그것은 이제 또 유단자 심사도 볼 수 있을 테니까 그걸 하시면 된다 이거죠. 괜히 혼자 집에서 아무리 연습해봐야 느는 게 한계가 있거든. 그럼 마찬가지 태극 일정은, 자, 오늘 간단하게 보여줄게. 아랫 맞고 지르고, 아랫 맞고 지르고, 아랫 맞고 지르고, 여기까지. 야, 여기 어렵죠. 아래 맞고 태극 일장, 아래 맞고 지르고, 아래 맞고 지르고, 아래 맞고 지르고. 자,
그러니까 왼쪽으로 갔다가 한번 나가고 왼 오른 반대로 돌아서 한번 지르고 그다음 다시 앞으로 아름 먹고 지르고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배우면 탈이 나니까 오늘 여기까지. 네. 태권도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또 지켜줘야 할 거는 저는 이렇게 막 합니다만 이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준비 운동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본 뭐 조깅 정도는 아침 시간인데 조깅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다리를 푹 다리를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해서 몸을 풀어줘야 돼요. 몸을 풀어주지 않으면 몸에서 반응이 어렵다고. 뭐 몸 푸는 방법이 다양하죠. 여러 가지 방법 자기가 알맞게 몸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다음 뭐 앉아 옛날에 뭐 배웠던 건데 이것도 뒤로 뒤 자세에서 주춤쓰기 자세에서 앉았다가 이런 이런 것도 도움돼요. 앉았다가 이런 자세를 들어. 자 오늘은 여기에서 이만 마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뵙겠죠.